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 중소기업들은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는 등 경영 피해가 심각합니다. 오늘은 전원식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 충남 중소기업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수치상으로 피해 상황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코로나19가 결국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충남 지역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 고객 감소로 인한 매출 저하로 인하여 운영 자금 압박이 제일 많이 받고 있다고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제조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하여 해외 바이어와 만남이 불발되면서 수출 감소로 이어져 중소기업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여러 차례 중소기업 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주 만에 피해가 두 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한국에 대한 주요 교역국이 입국 제한 조치가 수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지속 시 충청 중에서도 특히 제조업 등 수출 기업이 대다수인 충남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3주 만에 피해 업체가 두 배에 달하고 70%의 중소기업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물 경제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다 반영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현재 체감 경기는 어떤가요? 네, 충청권의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계속 지속이 되면 6개월을 버틸 수 없다고 합니다. 최근 중소기업 중앙회가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407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코로나19에 관련 긴급 중소기업 경영 실태조사 결과는 64%가 경영상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1차 조사 때 2월 초에 34%보다 약 30%가 더 늘어난 결국은 지금 70%에 가까운 수치가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와 같은 코로나 사태가 지속 시에는 42개 업체들은 3개월 이상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을 응답한 것으로 보았을 때 6개월 이상 전체 감내할 수 없다는 기업은 10곳 중 7곳, 약 70%가 6개월이 지속이 되면 감내할 수 없다고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 버티기 힘들다는 업체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군요. 네. 특히 어떤 업종이 어렵다고 보시나요?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내수 지향 업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여행뿐만 아니라 특히 대전 충남 지역의 대전 세종은 대기업이 없는 중소기업 도시로서 전시, 행사 대행업, 광고, 인쇄물 다수의 업종이 각종 행사가 취소됨으로써 매출이 거의 제로 상태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이나 교육문화서비스, 식당, 도소매 서비스 매출 급감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의 지원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제조업이 어려우니 서비스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조업은 다양한 업종에서 타격을 받고 있고 제조업 근간인 뿌리산업에서 매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중단되면서 뿌리산업은 아예 일감이 없거나 기존 일감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타격이 큰 여러 업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정 지출을 줄일 텐데요.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나요? 네, 중소기업들이 급격한 매출 하락으로 물론 이제 휴업과 휴직을 유도하고 고용을 유지하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받은 관광 여행업, 자동차 정비, 전시 및 행사 대행업, 광고 인쇄 등 다수의 업종은 폐업이나 인력 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이 어렵겠지만 근로자를 퇴직보다는 휴직과 휴업을 권해드립니다.
근로자가 휴업과 휴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고용유지장려금 지원을 통하여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지원금 신청을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이들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몰라서 또는 신청하기 어려워서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고 폐업 및 근로자 감원을 가속화할 경우 우리 지역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실업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 고용유지 지원금 서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복잡하고 하는데 좀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단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도록 고용노동청에서는 저임 방식 철저히 홍보 안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고용유지지원금의 활용 그리고 노동청에 대한 당부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업계의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 호황인 업종들이 있을 텐데요. 어떤 업종들이 있을까요? 뭐 이 시기에 무슨 호황 업종이 있겠습니까만은 좀 더 매출이 늘어난 업체는 뭐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으나 면역 강화제나 생필품 또 온라인 쇼핑몰, 택배, 위생 관련 업체, 수출 기업들이 호황인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마스크 생산이나 위생용품, 또 비타민, 또 샴푸, 뭐 바디용품, 또 인스턴트 인식품, 또 택배, 배송 이런 업종은 다소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국내의 감염 현황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감염 속도를 늦추는 정도일 텐데요. 외국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타격은 더욱 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앞서서 이 얘기했듯이 수출 중소기업 중 10곳 중 7곳이 해외 입국 제한으로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서는 원자재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원자재 수입 주요국이 중국과 일본, 베트남, 미국이 있는데 이 중에 지금 그 수출 교역 자체가 되지 않는 곳이 있다 보니까 원자재 수급 곤란이 제일 피해가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일본은 약 수출 부분이 81%, 중국이 78%, 베트남이 71%, 미국이 63%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등 해외 원부자재 수입 중단, 금형 가구 이런 부분은 조달 납기가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으로써 이걸 국산 제품으로 대체를 할 경우에는 제품의 가격이 150%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외교적 노력을 역량을 강화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출 중소기업은 코로나19 확산 및 입국 제한 등 교역 환경이 악화되어 수출 중소기업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해외 입출국이 좀 더 자유롭고 외교 관계에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기와 매출도 중요하겠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방역과 예방 또한 비상일 텐데요. 중소기업들은 현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네, 저희 중소기업들은 공장과 사무실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참여해달라고 중앙에서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직원들도 출장과 회식을 자제하고 재택근무를 통해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단 특성상 현장에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은 콘크리트 생산이나 기계, 식품, 특히 그 두부, 빵 이런 식품 업종에서는 평소에서도 마스크를 사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진이나 위생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공장 운영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소기업의 중앙회를 통해서
마스크 공급을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네, 마스크 수급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언택트 서비스라든지 비대면 속성을 가진 그 온라인 거래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시작된 변화가 중소기업의 사업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 거래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소기업 우리 중소기업에서도 공장의 혁신의 일터가 혁신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기중앙회에서는 2018년도부터 삼성전자와 손을 잡고 대중소기업 대 상생 협약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 불량률 저하 등 공장 혁신과 작업 환경 개선, 고용 증가 등 중소기업의 일터를 혁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스마트 산업이 활성화되면 좀 더 환경도 또 경제적인 여건도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와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여러 가지 쏟아내고 있는데요. 중소기업 중앙회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소기업 비상대책본부에서는 주요 역할로 신속한 피해 상황을 파악을 해서 정부에 전달을 하고 개선 방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소기업 소상공인 사회 안전망인 약 125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노란 우산 공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가입자의 자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금리를 0.2%를 낮춰서 인하하고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1조 4천억을 예산에 잡혀 있는 부분을 6천억을 늘려서 2조 원을 확대하여 그 중소 영세상공인들한테 15만 명이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자를 돕겠다는 상생의 정신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착한 임대료 깎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중앙회 회원 약 600개 단체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중 임대사업자 약 12만 명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해 주고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함으로써 추진하는 중에 있으며 우리 그 이외에도 대구에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 대구 경북에도 마스크와 세정제를 2월 초에 전달을 한 바 있으며 또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게도 마스크 1만 개를 지원했습니다. 네, 노란우산 공제 그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소상공 업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임대료 문제가 가장 크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대책 마련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보완되거나 개선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예. 정부에서는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은 이제 한계 사항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 한도 또한 초과되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민간 금융기관인 금리 인하 유도, 물론 운전자금 절실한 업체에도 중도 상환 관계없이 특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고용 분야에서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한도도 확대해서 요건을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영세 소상공인 방역 및 휴업보상금 지급이 판로 분야에서는 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비율 확대와 대기업 납품 대금 선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인들이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 글로벌 위기 때보다도 피해가 훨씬 크고 대책 마련도 쉽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인들은 생산과 투자, 가계 소득과 소비 원칙이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현장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에 대한 홍보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정부의 마지막으로 저희 2020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 모든 중소기업과 아, 기업인들이 살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을 조기 발주해서 가구, 인쇄물, 광고물, 식품 등 지역 상품을 우선 구매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어려운 시기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같이 극복을 해갈 수 있도록 2020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 부탁의 네. 말씀과 더불어서 금융과 세제 분야,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자세한 그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폭넓은 대책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회장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